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20번째 강의, 스프링 MVC 게시판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도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 지금까지 했던 것과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글 답변 페이지 만들기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스프링의 기본적인 구조만 가지고 최소한의 구조만 가지고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스프링의 기법들이 많이 녹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여기다가 살을 붙여가면서 스프링의 기법들을 조금씩 조금씩 기법들로 변경해 가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프링 MVC 게시판의 마지막 글 답변 페이지 만들기, 리플라이 기능이죠. 답변 페이지 만들기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컨텐츠 뷰, 그 내용을 보는 와중에 리플라이 뷰로 가서 그 답변을 하는 페이지로 보내지겠죠. 그래서 replyview.jsp 페이지가 나오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답변을 달고 다음에 리플라이 버튼을 답변하기를 또 누르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답변하기가 인서트 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조는 똑같아요. 컨트롤러에서 받고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객체 쪽으로 데이터 넘기고요. 이 서비스 객체에서는 DAO 객체 만들어서 DAO 객체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작업을 해라라고 지시를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클립스 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먼저 컨텐츠 뷰에서 그 저걸 하죠. 답변을 하죠. 그래서 컨텐츠 뷰를 한번 열어서 보면 자, 목록 보기 리스트가 있고요. 수정하기, 모디파이 하는 거다 알아봤고요. 여기 보면 삭제하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삭제하는 거 알아봤었고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답변하기가 있습니다. 자, 답변하기 보니까 하이퍼링크가 리플라이 뷰로 돼 있어요. 그리고 bid 유니크한 아이디 값만 게시물에 아이디 값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라이 뷰를 요청 경로로 지정을 하고 있는 컨트롤러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라이 뷰로 왔을 때 얘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모델의 어트리뷰트를 리퀘스트 객체 받고요. 요 리퀘스트에는 뭐가 있겠어요? 컨텐츠 뷰에서 넘어온 아이디 값,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많이 있겠죠. 아이디 값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있죠. 컨텐츠 뷰 아이디 값만 갖고 있죠. 아이디 값만 갖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요거 갖고 다시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데이터 다 조회 가능하니까. 자, 어쨌든 리퀘스트 객체 모델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커맨드 서비스 객체에다가 리플라이 요 객체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자, 리플라이 뷰 여기서부터 우리가 작성을 오늘 해 나가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은 요건 좀 지워버리고요. 자,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기존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맵을 잠깐 만들도록 할게요. 맵을 만들어서 스트링 그다음에 오브젝트 맵은 자 모델에서 가져오는 거겠죠? 모델 as 맵 그다음에 맵에서 이제 꺼내온 거죠. 키 값을 이용해서 꺼내온겠죠? 맵 점 get 자 리퀘스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담아야 되겠죠? 뭘로? 리퀘스트 이름으로 키로 담아진 게 http submit 리퀘스트죠. 그래서 http submit 리퀘스트는 이렇게 담으면 되겠죠. 자, 경고가 뜨는데 캐스팅이죠. 그래서 캐스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다음에 스트링 bid는 리퀘스트에서 꺼내오면 되겠죠. get get 파라미터 bid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DAO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는 데이터를 인서트하고 딜리트하는 DAO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UDBDAO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BDAO 점 리플라이인데 리플라이 뷰. 자, 요 메소드가 DAO 쪽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못 찾고 있다고 나오니까 DAO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요거에서 열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좀 옮기고요. 자, DAO에서 똑같이 요거랑 메소드명 똑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voi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답변 기능을 데이터베이스 넣는 게 아니라 그 답변 기능을 다는 폼이 나와 있는 화면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BID, 여기서 만든 BID를 가지고 조회를 해서 그 해당 BID, ID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전부 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서 던질게요. 그러면 여기서 받을 때도 str ID라고 할게요.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 받아오면 그 받아온 객체가 결국 뭐 DTO겠죠. 그래서 BDTO 객체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요. 자, 그러면 반환할 때도 BDTO로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널로 일단 막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앱박은 다 사라졌겠고요. 자, 그러면 서비스 객체에서는 작업할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다음에 얘가 나중에 리플라이 할 때, 실제로 그 리플라이 뷰 쪽으로 던져줘야 되겠죠, 데이터를. 그래서 모델에 다시 또 실겠습니다. 트리뷰트 해서 리플라이 이름은 통일시킬게요. 리플라이 뷰 해서 얘를 DTO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객체는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리플라이 뷰 메소드를 우리가 구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느 때와 똑같이 먼저 반환을 해줄게. DTO 객체니까 DTO 객체 먼저 하나 선언을 좀 해줄게요. DTO는 일단 너를 줄게요. 네. 그래서 DTO를 나중에 반환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나오는 것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print step 됐고요. 다음에 자원 해제해주는 거또틀 만들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ry 됐고요. 여기다가 자원 해제할 때 try로 또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요. 예, 또 만들었죠. 그러면 캐치문 요거 다 필요 없겠죠. 요 정도까지 작업을 해놓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나씩 해나가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야 되니까 어차피 커넥션 객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객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답으로 그 레코드를 검색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result set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try 안에서 이제 하나씩 구현을 해야겠습니다. connection 객체부터. 자, connection 거기서 구하냐면 데이터 소스에서 보면 되겠죠. get connection 다음에 query 일단 비워두고요. 다음에 prepared statement는 connection으로부터 prepared 이렇게 해서 query 넣어주고요.
자, 다음에 쿼리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select 얻어오는 거니까 select 에스타릭으로 전부 다 얻어오면 되겠죠. from 어디로부터? MVC 보드로부터. 자, where 조건 걸어주고요. where BID는 물음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 값이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set int겠죠. 첫 번째. 그다음에 요 값이 들어가면 되는데, 자, int형이니까 형 변환 해줍니다. integer pass int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겠고요. 자, 다음에 쿼리를 실제로 날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쿼리 날린 결과물을 result set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result set은 prepared 스테이트먼트에서 execute query 이걸로 해서 result set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값을 받아온 거를 하나씩 다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next 자, 먼저 하나씩 받을게요. int bid는 result set get int 해서 컬럼명 bid string bname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컬럼명을 다 아는데, 컬럼명이 많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작업 안 하죠. 실제로 컬럼명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DB 확인해 가면서 컬럼명 하나씩 가져옵니다. 지금 몇개안 되고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다 이제 머릿속에 암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코딩 하는데, 실제로 컬럼명이 많을 때는 그 보면서 DB의 컬럼명을 보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bname B 타이틀이겠죠. 그리고 컬럼명 B 타이틀, 그다음에 B 컨텐츠. 이것도 B 컨텐츠. 다음에 데이트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트. 타임 스탬프. bDate 작성일 result.set.get timestamp에서 컬럼명을 bDate 자, 그다음에 히트 수가 있겠죠. 히트는 getInt에서 bHit B그룹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똑같이 그룹. 다음에 B셋, 스텝. 다음에 스텝도 똑같이 컬럼명. 자, 그 다음에 B인덴트. 인덴트.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 가져온 거를 DTO에다가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DTO는 new bDTO 위에서 감아온 값들 다 담고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난 거 같죠? 그죠? 감고 DTO 나중에 해주고요. 자, 자원 해제하는 부분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prepared statement가 뭐가 아니면 null이 아니면 prepared statement.close 이걸 해주기 전에 result set부터 자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꿀게요. result set 이게 null이 아니면 result set도 close. 다음에 커넥션 객체도 자원을 해제해줍니다.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달기 위한 화면을 만드는 것까지 여기 한 거겠죠. 그리고 컨트롤러에 보니까 요거를 리플라이 뷰라고 해서 리플라이 뷰.jsp로 간대요. 그래서 리플라이 뷰.jsp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jsp 페이지 만드는 거니까 하지 않고 결과물에서 그냥 갖다 쓸게요. 지금 이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과물에서 좀 갖다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리플라이 뷰 요거네요. 컨트롤 C에서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어디죠? 예, 뷰에다가 갖다 넣겠습니다. 자, 리플라이 뷰 보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히든으로 타입 히든으로 해서 아이디, 그룹, 스텝, 인덴트 다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폼인데 폼의 밸류로 여기서 가져온 값들 있죠? 가져온 값들을 하나씩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ubmit을 누르면 어디로 가요? Reply로 가는 거죠. 컨트롤에서 Reply 받는 부분도 있겠죠? 여기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실행을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성글이 너무 없죠. 하나 더 작성해 볼게요. 홍길동 제목 입력. 자, 하나만 더해 볼게요. 홍길순. 하고 내용 네, 됐고요. 자, 다음에 여기다가 컨텐츠를 보는데 답변을 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만든 거죠. 여기서 답변을 누르면 답변이 들어갑니다. 자, 다시 이제 이클립스로 와서 리플라이 기능 요거를 이제 누르면 방금 봤던 데서 답변을 누르면 어디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작업하는 거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닫고 필요 없는 건다 닫고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모델에다가 리퀘스트 객체 담고요. 다음에 커맨드 서비스 리플라이 커맨드로 갑니다. 리플라이 커맨드 가니까 자, 구현 안 됐으니까 여기서 또 구현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봤는데 똑같아요. 맵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모델 as 네, 받았고요. 다음에 맵에서 꺼내오는 거죠. 자, 키 이름이 리퀘스트고요. 자, 받을 때 HTTP 서블릿으로 받겠습니다. 자, 경고 뜨는 건 캐스팅이겠죠. 그래서 캐스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았고요. 자, 리플라이 뷰에 보면 리플라이 뷰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다올 거예요. 꽤 많은 데이터들이 오죠. 그래서 하나씩 다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다 받겠습니다. 리퀘스트에서 먼저 뭘 꺼내냐면 뭐 똑같아요. 아이디 꺼냈고요. 자, 요거 담을게요. 스트링 bid는 담고요. 그 다음에 비 네임이 있겠죠. 작성자 또 받고 그 다음에 비 타이틀 받고요. 다음에 컨텐츠 또 컬럼명 똑같이 해서 받고요. 다음에 비 그룹 그룹도 받고요. 비 스텝 다음에 비 인덴트
필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7개죠. 네, 7개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하는 녀석 DAO 객체죠. 그래서 BDAO 객체 하나 생성을 할게요. New BDAO 그 다음에 DAO에서 메소드를 호출해야겠죠. 그래서 reply 자 리플라이를 하는데 앱박이 뜨죠? 없겠죠. 그래서 DAO 객체에다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리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서 리플라이 얘가 퍼블릭이겠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앱박 사라질 거고요. 자 이렇게 받았는데 이때 값을 여기서 우리 구한 값들 다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bid 넣어주도록 하고요. 다음에 bname 또 넣어주고요. 다음에 title 넣어주고요. 컨텐츠 넣어주고요. 그룹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indent도 넣어주도록 하고요. 네, 다 넣어줬고요. 자 여기서 넣은 거 똑같이 받는 쪽에서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고요. 자 들어올 때는 스트링으로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을게요. 자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리플라이 새로 작성한 답변글을 넣는 거니까 받아오는 거는 리졸트는 없겠죠. 그래서 보이드로 그냥 놓고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어느 때와 똑같이 뭐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커넥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커넥션 객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prepared statement 객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실제로 지응답하는 거는 try catch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원 해제하기 위해서 final에서 자원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트라이에서 이제 커넥션 객체부터 하나씩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쿼리 다음에 prepared statement 이용해서 connection.prepared query 네 됐고요. 자 query는 좀 길겠죠. 다 넣어주는 거니까 자 하나씩 해봅니다. 자 insert겠고요. into 어디에 mvc build에 넣겠고요. 자 bid 넣겠고 bname 넣겠고 다음에 bTitle 넣겠고요. bContent 넣겠고 b 그룹 넣겠고요. b 스텝 b 인덴트 넣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밸류즈는 자, 먼저 b id는 하나 늘어나야겠죠. 자동적으로 시퀀스로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MVC 보드 시퀀스 점 next 발이라고 해주고요. 하나 자동 증감하게 해놓고 다음에 물음표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가로 닫고요. 네, 다된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prepared statement를 이용해서 set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et string. 자, 1번이 bName이죠. 그래서 bName. 네, 됐고요. 다음에 title. 2번, 3번, 4번, 5번. 그다음에 bTitle. 다음에 컨텐츠. 다음에 그룹인데 이게 인트죠. 그래서 이거 바꿀게요. 인트로. 이게 4번이죠. 4번에다가 인티저 점 파스 인트를 해서 뭐냐면 비 그룹.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자, 요거는 비그룹이 아니라 스텝이겠죠. 다음에 요거는 인덴트일 거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epare statement를 이제 날려야 되겠죠. 그래서 execute update. 자, 데이터에다가 인서트하고 받아오는 건 아니죠. 셀렉트 아니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치고요. 그다음에 int형 ln으로 하나 그냥 받아놓을게요. 어디에 써먹지는 않지만, 지금은 써먹지 않지만 반환 값이 int니까 result number 약자로 ln으로 하나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원 해제하는 부분. 만약에 prepare statement가 뭐가 아니면 null이 아니면 어떻게 prepare statement를 close 해야 되겠죠. 다음에 커넥션 개체도 마찬가지겠고요. 전체적인 작업 다 끝났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보시면 그룹하고 스텝하고 답변이기 때문에 원 글보다는 한번 들여쓰고 한번 들여쓰는 그런 모양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여쓰는 모양을 갖기 위해서 여기서 reply shape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b 그룹과 뭐 b 스텝을 넣어서 던지겠습니다. 자, 요 메소드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요 메소드 지금 뭐 따로 하진 않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결과물에서 그냥 갖다가 쓰겠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하기에는 스프링 시간에 하기엔 좀 무리 있고, 결과물에서 요거는 갖다 쓸게요. 그다음 결과물 프로젝트가 여기 있죠. 여기서 DAO의 리플라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플라이 쉐이프 있고요.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업 히트 업할 때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 특별한 기능 없어요. 여기도 str 그룹과 str 스텝. 그룹과 스텝 넘버 가지고 업데이트를 칩니다. MVC 보드에서 셋을 합니다. 그래서 스텝은 현재 있는 것보다 스텝을 한 단계 더 올리고요. 어디 같은 그룹 내에서. 그죠? 스텝이 큰 거보다 뭐보다 큰 거보다 높이냐면 그룹과 스텝. 그래서 그룹 여기 그룹이 현재 같은 그룹이고 and 스텝이 큰 거. 현재 스텝보다 큰 거를 하나씩 더 올립니다. 자, 그래서 들여쓰기를 모양을 이렇게 맞춰주고요. 됐고, 다시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로 옵니다. 자, 어디였죠? 예, 네, 여기였죠. 자, 그러면 할 거는 다한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구했고, 쿼리 날렸고요. 쿼리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6개, 6개. 예, 다 맞고요. 컬럼하고 밸류 값다 맞고 다 날렸고 정해졌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작업이 다 끝난 거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좀 닫고요.
제대로 다 되는지 컨트롤러에서 실행을 다 한다면 어디로 가요? 리다이렉트 리스트로 가니까 리스트 페이지로 오겠죠. 이거를 리스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홍길순입니다. 여기다가 답변을 달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할까요? 여기다. 네,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답변입니다. 자, 답변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는지 봅니다. 예, 이렇게 실행이 됐죠. 자,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된 건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좀 뭔가 이상하죠, 지금. 홍길동. 요거 해볼게요. 요 글에다. 제목입니다. 여기다가 답변 눌러서. 답변입니다. 제대로 된 건가요? 요게 들여쓰기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답변 누르고요. 아, 그냥 새로운 글로 올라가 버리네요. 자, 뭔가 소스가 잘못된 거 있죠? 소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원 글에 밑으로 들여쓰게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위로 계속 새로운 글로 올라가 버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소스를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여쓰기가 안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요 부분이 어딘가 이상할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예, 스텝 한 단계 더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플러스 여기다 1을 해주고요. 자, 들여쓰기도 예, 요렇게 해줘야겠죠. 자,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들여쓰기가 정상적으로 됐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먼저 좀 삭제를 할게요. 잘못된 것들 삭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다가 먼저 이제 답변 한번 달아봅니다. 답변. 이렇게 해서, 네, 답변. 예, 이제 제대로 됐네요. 하나 들어가죠. 여기다가 또 답변 넣으면 또한번 들어가겠죠. 알리, 알리. 아이고. 답변 누르고요. 답변하기 누르고. 네, 한번더 들어가서 들여쓰기 된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플라이 답변 다는 것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이 꼭 마무리를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이걸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요걸 활용해서 JDBC, 스프링 JDBC 중에서 간단하게 요런 JSP 기능이 아닌 스프링의 기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한 방법들 계속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 MVC 게시판을 스프링 기법을 조금만 아주 적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스프링 MVC를 가지고 아,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구나. 컨트롤러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컨트롤러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 뺄수 있다는 컨트롤러 빼는 거, 다음에 서비스 객체, 주로 인터페이스를 많이 써요. 그 엣지 타입이 통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데이터에 실제로 접근을 해서 작업하는 거, DAO 객체, 그 다음에 DTO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거 요즘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뷰 페이지들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을 꼭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표로 올게요. 이건가요? 네, 맞죠. 자, 그래서 그 답변 페이지까지 하는 것으로써 MVC 게시판 만들기는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